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웅은 없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5182만 명의 대통령이 되면 어떤 심리 상태가 될까? 잘 알 수 없는 건 누구라도 대통령을 해볼 확률이 제로인 때문이다. 대통령 학의 권위자인 스티븐 웨인 미 조지타운대 교수의 답이 가장 가까운 듯 싶다. 대통령 당선된 무한한 자신감, 자존감이 생긴다. 누가 조언하고 듣는 척해도 마음속에선 당신이 그렇게도 똑똑하고 훌륭하다면 왜 대통령 못된 거냐? 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. 그러니 자신의 과오를 쉽게 인정하고 바꾸질 못한다.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하는 일은 부통령에게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걸 각인시키는 일이다. 모든 걸 혼자 다 한다는 약속은 거짓말되는 게 시대의 변화상. 시대와 사람과 후대의 겸손한 대선 주자들의 성찰을 기대하며 대선 전국 초반부터 인신 공방으로 치닫는 걸 보니 국가도 사람처럼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. 도덕성, 결단, 추진, 포용력, 정의감 등의 리더십과 인간적 차지를 두루 갖춘 대통령이라면 좋을 테다. 그런데 하나만 고르라면 겸손을 꼽고 싶다. 정치인에겐 가장 어려운 소양일 수 있겠다. 한국의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 중 30%대의 득표로 당선된다. 노무현, 이명박, 박근혜, 문재인의 지지율은 각각 34.3, 30.5, 39.0, 31.6%였다. 반대했거나 투표장 가서 찍어주긴 그렇고 잘 하는지는 지켜보겠다는 나라의 주인들이 70%에 육박한다. 재원 같은 권한을 이임받았다는 착각은 금물이다. 선택 유보가 늘 60 내지 70%의 다수다. 그러므로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쫓고 또 다른 선출 심부름꾼들인 여야 의회의 협치로 초당파적 국정을 해야 마땅한 이치다. 시대의 겸손이 첫째다. 영웅이란 이젠 없다. 디지털 혁신시대 한 사람의 만기 칠럼은 불가능이다. 우리 삶 곳곳에 녹아든 모바일 하나를 생전에 이해하기도 벅찬 시대다. 비트코인은 기축통화 개념을 비웃고 부동산은 증세 규제라는 대통령의 나홀로 경제 구상과는 거꾸로 달린다. 영끌 통합개면은 상식과 예상을 조소한다. 융합의 시대 한 분야의 박살은 지혜의 미화가 되기 십상이다. 미중 갈등 속의 좌표, 북한 비핵화,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고차 방정식을 한 명의 정치적 천재가 쾌도 난만한 건 기대 난망이다. 기본 소득 등의 복지와 건전 재정의 최상위 접점은 도대체 어디일까? 내가 다 한다는 큰 바위 얼굴은 그래서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. 영웅은 늘 진화 성장하는 시민사회뿐이다. 무엇보다 사람에게 겸허해져야 한다. 정의, 공정, 평등으로 늘 묘화된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쾌락 편 가르기 일쑤였다. 반대편 내몰린 이들 늘 제 의식을 강요받는다. 가학적 범죄다. 좋은 직업 얻어 돈 많이 벌고 평가받고 재테크도 잘하고 좋은 집 살며 자녀 잘 키우고 할 말도 해가며 그리 행복하게 살고픈 게 인간의 본성이요 본능이다. 이념의 먹물 인민군 창조가 동막골 이장에게 물었다. 큰 소리 한번 치지 않고 주민들 시어잡은 영도력의 비결은 모임에 이봉말이다 보니까 이장은 답한다. 모이를 많이 먹여야지 뭐. 영화 엘컴 투 동막골. 문명과 역사를 이렇게 진화시켜온 건
결국 인간의 본성이다. 이를 무시하고 제의식을 안겨온 그 영명한 신주단지 이념이란 도대체 뭔가? 투표일 목소리 났다고 무시해온 후대들에게도 부디 겸손해지라. 이번 대선은 2030들의 미래 자산과 표를 바꿔치는 표필 리스트의 철퇴를 가할 첫 세대 심판이 될 것이니 화려하게 그지없는 게 주자들의 세속적 스펙. 총리, 국회의장, 당대표, 도지사, 장관, 검찰총장 각 분야에서 체득한 자신의 좁고 작은 지혜가 출마할 원천이 됐을 테다. 당사자야 세상 모두라 생각하지만 입신양명의 캠프에 줄된 자칭 전문가들이 득표형 정책을 양산할 게다. 상대 주자의 혐오를 더 씌우는 네거티브는 물론이다. 승리의 전리품에 마음 부풀며 모두 집단 체면에 빠진다. 과거의 인정이나 변화를 거부하는 그 출발점은 캠프다. 부동산, 소득주도, 성장과 탈원전, 동맹관리 등의 패착수수는 이 악순환의 결과였다. 대통령제의 체면 오만이 낳은 역사상 최대 참극은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이었다. 자신들이 앉혀놓는 남 베트남 응호딘 GM의 무능, 부패 정권보다 베트맨의 후 아저씨가 호찌민 훨씬 더 인기가 좋다는 현장의 진실을 대통령 주변만 애써 무시하고 뭉개며 빚어진 실패였다. 점선은 이성이다. 정치란 반대에 부닥치면 소리들이 말입니다. 비판하는 이의 흠을 먼저 생각하는 게 감정이다. 대통령이 그의 전선의 한 폭판에 서면 나라는 소모적 난장판이 된다. 과오를 인정하는 게 이성의식입니다. 권력보다는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이 누구인가? 대통령이다. 차기 대통령은 그래서 시대와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. 나 혼자는 턱없으니 각 분야 유능한 이들 널리 잘 골라 적재적소에 쓰라. 국민과 현재를 경청하고 과오는 인정하며 고쳐나가는 것 바로 겸손이다. 백권 통치 따위 박물관에 집어넣을 시간이다. 여기에 무슨 진보와 보수가 코드와 이념과 캠프가 있겠는가. 거꾸로 특별함과 창조로의 새 출발 역시 익숙한 것에 완전함 없다는 성찰이 출발점이다. 링컨이 오래전 가르쳐준 대로 탁월한 천재는 익숙한 길에 만족하지 않는다. 아마도 지금까지 가보지 않는 곳을 원할 것이다. 답은 겸손이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꾹 눌러주세요. 저에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됩니다.